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. 빌딩 시장하고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거용 시장하고 다릅니다. 적절한 부동산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다르고요. 투자 판단을 하는 어떤 기준도 달라요. 예, 그리고 뭐 정부의 어떤 정책도 다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분명히 다른 어떤 상품들인데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특히 요즘 더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 투자를 이제 하는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, 2019년 아파트는 뭐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꺾일 것 같아요. 가격이 좀 빠질 것 같고 하락 시장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에 반해서 이제 수익용 비팅 시장은 약간 오를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매수자들은 더 많이 늘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파트 규제를 피해가지고 이제 뭐 한 20억이나 30억대 정도 작은 비팅을 매입하겠다라고 오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더 늘었어요. 더 관심도 많아졌고.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매입을 하기 전에 이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죠. 그냥 계속 흔히 만지작 하시는 거예요. 뭐 더 안 깎이냐, 어? 주변에 어떤 분위기가 이렇던데, 뭐 어떻게 좀 뭐 해볼 수 없겠냐라고 해서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. 감망만 하는 거죠. 그게 지금 아파트는 뭐 떨어질 것 같다, 폭락이다,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빌딩 시장도 그렇게 꺾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, 보세요.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아파트 피해서 왔거든요.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 매수자는 지금 그래요.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바라보고 있고, 매도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 재산세가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악재도 있지만, 솔직히 그 재산세 올려봐야 이 건물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좀 미비하거든요. 그러니까 임대료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데 뭐 크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건물을 판다, 그건 말이 안 되죠. 저 같아도 안 팔아요. 근데 아예 건물 시장에 떠나거나 이 건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, 차라리 그게 더 먹음직스러워서 이 건물을 파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매도자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매도자도 별로 없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싸게 팔아가지고 양도세 내고 나면은 이만한 건물도 못 사요. 그러니까 계속 그냥 기다리겠다. 뭐 소나기 막 친다 그래가지고 우산 있다고 그래서 뭐 우산 쓰고 가보면 뭐합니까? 물 다 튀어가지고 바지 다 젖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뭐 좀 더 기다려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소나기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. 그러면서 뭐 자녀분들한테 조금씩 뭐 증여를 하시면서 혼자 자기가 100% 갖고 있다가 자녀한테 10% 20% 증여하면서 공유로 그 건물을 가지면서 뭐 사전 증여를 좀 하시는 것들이 좀 있죠. 이게 아파트하고 다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유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다 주택에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제 빌딩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또 공유로 가지고 있어도 뭐 다주택이랑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공유로 매입을 많이 하시면서 증여까지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매도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기다리고 있고, 매도자는 계속 좀 싸게 나온 거 없냐, 가격이 안 빠지냐 라고 하면서 계속 시장 주변에 맴돌아요. 계속 맴돌면서 기다리고 있고, 그래서 요 차이의 어떤 격차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매매 건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. 근데 지금 뭐 1월달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서서히 있던 이 매수의 어떤 심리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투자는 뭐냐면은 어떤 정확한 계산을 두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심리거든요. 심리. 아, 지금은 살 때야, 팔 때야, 뭐 이런 심리들인데, 요 매수자들이 조금 사야 될 것 같다, 그리고 가격이 안 빠지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려봐야 금매물 안 나오니까 금방 만지작거리고 하나 잡자, 뭐 이런 것들. 지금 아파트가 꽉 막혀 있으니까 그 풀려있는 많은 돈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? 주식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재테크 시장에 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
부자들이 70% 80% 투자하는 곳이 이제 부동산인데, 어떤 뭐 자기 집 한 채 있다 뭐 그러면 나머지 남는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? 그러니까 수익률 부동산 좀 눈에 들리는 거고, 그리고 뭐 상가라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단독 건물, 예, 턴키로 이제 하나 매입하고 싶다. 그래서 꼬마 비팅들을 많이 이제 검토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개인들은 그렇게 꼬마 비팅으로 많이 움직일 것 같고, 법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비팅 사기에 더 좋은 시장이에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은행 입장에서 보세요. 돈을 빌려줘야지 이자를 받고 자기들은 이제 수익이 생기잖아요. 근데 아파트를 꽉 막아놨으니까 개인들이 돈을 안 빌려가는 거예요. 그럼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까? 뭐 이대로 가다가 은행 망할 판이에요. 그러니까 은행에 계신 분들이 법인 뭐 대표님들한테 돈을 빌려드릴 테니까 돈 좀 가져 쓰시죠 라고 하면은, 아 뭐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뭐 시세 투자를 할 거야, 아니면은 뭐 내가 연구 개발을 할 거야, 됐어 돈 필요 없어, 아 그러면 지금 월세 내시면 얼마 내시는데 차라리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사시고 거기서 자가를 사용하시면서 차라리 이자를 내시죠, 제가 뭐 저리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그기들은 대표님들은, 아 그래? 그러면 내가 뭐 남의 건물에 눈치 보면서 있을 바에 차라리 내 건물에 내가 당당하게 있겠다. 솔직히 전 아파트도 그렇잖아요. 전세보다 자기 집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잖아요. 똑같습니다. 대표님들도 자기 어떤 사업체를 자기 건물에서 운영하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대출해 주겠다 라고 그 돈 빌려가지고 저리로 이제 이자 내면서 갈아타시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법인들은 한 뭐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사이즈의 건물을 많이 사시거든요. 그래서 좀 30억대 이쪽 금액대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파트 규제를 피해서 오시면서 붕손효과, 아파트 누르니까 이 중소형 비팅 시장이 이제 부풀어 오는 것처럼 붕손효과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물가 상승에 관련된 그 정도 비율만큼 오를 것 같고요.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법인들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이제 수요자들이 생기면서 그 수요자들이 매입을 하면서 조금씩 좀 가격이 오를 것 같고,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게 뭐 큰 폭으로 뭐 한 몇십 분씩 오르는 건 아니고요. 어쨌든 이 빌딩이라는 게 실물자산이잖아요.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만큼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. 1년에 물가가 3% 이상 오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만큼 이제 화폐가치 떨어질 거고,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하는 거 10억 주면 살 수 있지만 1년 지나가지고 물가 3%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10억 3천만 원 줘야지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비율만큼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리먼이 터지고 2009년부터 2013년, 14년까지 빌딩 시장이 그랬거든요. 한 3에서 5%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예전 리먼 전의 가격을 좀 회복했었거든요. 지금 빌딩 시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저 뭐 은행 얘기 잠깐 드렸는데,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금리가 3.5% 정도 내외에서 움직여요. 이 상태에서 올해 몇 번 오를까요, 금리요? 한 번? 아니면 뭐, 많아야 두 번이지 않을까요? 그러면 두 번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3.5% 대출금리에서 한 4%까지는 된다는 얘기잖아요, 그죠?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, 저도 제 고객들한테 얘기 드리는데, 한 4%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나중에 뭐 대출 때문에, 이자 때문에 뭐 이렇게 골치 아프실 일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, 그 정도 금리면 뭐 입지 좋은 곳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사실만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투자 패턴들이 조금 이제 뭐 3월이나 4월 정도 지나면서 좀 회복이 될 거예요. 그러면서 거래가 조금씩 이제 한두 개씩 풀리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올해 한 중순 정도 지나면서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가면서 다시 시장이 뭐 꽃밭은 아니지만 뭐 좀 얼어있던 것들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2019년 빌딩 시장은 매수와 매도의 어떤 눈치보기 싸움에서 매수가 조금 무릎을 꿇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
조금씩 조금씩 거래가 회복이 되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한 3에서 5% 정도 오르면서 뭐 가랑비 맞는 듯한 느낌?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.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 서울 및 어느 정도 이제 입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꼬마 빌딩이라든가 중성 빌딩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, 저 외곽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그런 건물들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. 그런 건물들은 뭐 가격이 똑같거나 아니면은 뭐 매수세가 서울 쪽으로 다 이제 옮겨오면서 그쪽은 매수세가 더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힘들어지시는 게 맞는 것 같고, 가격이 또 빠질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얘기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빌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 조건이 좋은 역세권 빌딩하고 분명히 이 쏠림 현상이 이쪽으로 많이 더 쏠리면서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고요.